자,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데 유대하고 갈릴리 사이에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옛날에는 그냥 이게 뭐 지리적인 그 조건 때문에 이날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모양이다. 그랬더니 이 한국말 성경은 그냥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영어 성경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하루는 이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네. 이게 그냥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강력해요. He, 그러니까 예수님이 he must, must는 뭐예요? 반드시야. 반드시, 그 다음에 need, need는 뭐예요? 필요야. 반드시 그날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될 필요가 있었을 것 같다. 이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날 사마리아를 통과하면서 실제로 수가라는 지역으로 일부러 가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동네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이 판 우물이 있더라.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앉으셨다. 그때가 이제 한 정오쯤 됐어요. 예수님이 누굴 기다리시는 것 같아? 그렇지. 의도적으로 간 거예요.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 하면, 이 정오 때, 다른 여자들이 전혀 물 기르러 너무 더워서 안 나올 때, 이 우물에 물 기르러 오는 어떤 한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 여자는, 그냥 막말로 한국식으로 하면 걸레라. 네, 아주 몹쓸 년이야. 꽃뱀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아주 악명이 높은 꽃뱀이야. 남자를 꼬셔가지고 데리고 살면서 돈 다 뽑아먹고 차버리는 거야. 지금까지 그렇게 한 남자가 5명이고, 지금 6번째 남자를 그렇게 꼬셔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는 다 이제 소문이 아주 악명이 높지. 그러니까, 그, 동네 여자들이 가장 아침에 시원할 때 물 기르러 올 때는 절대 못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살짝 물 길러서 들어가고. 그러니 인생이 얼마나
따분하겠어. 그리고 그렇게 여섯 번째 남자를 등쳐먹고 있으니까 그 이 남자도 이제 빨리 차버려야 되겠어. 돈이 다 떨어졌어. 이제 그래서 이 동네 여인들은 다 전혀는 절대로 천국을 못 가. 전혀는 지옥 갔어요. 마땅해. 아무도 이 여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해. 그리고 특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지만은 특히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 유대인들은 대화를 거부해,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은 개만도 못한 놈이다.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들은 벌써 너희들은 잘렸어. 사마리아인 그러면 아무도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이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여자는 사마리아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그런 꽃뱀 같은 걸레 같은 여자야. 아시겠죠? 그러니 아무도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혐오의 대상이 된 여인이야. 아시겠죠?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참으로 죽일 년이야. 자. 그런데 이 여자를 만나러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하고 이 여자는 만난 일이 없어. 이제 요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드디어 나타났어. 물을 길러러 왔어요. 물을 길러러 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목이 마른데 물 좀 달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도대체가 이 사마리아 여자는 보니까 유대인 남자 같이 생겼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 사람은. 유대인 여자도 물론이고 특히 남자는 절대로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도 않는데 유대인 남자가 물 좀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깜짝 놀란 거야. 아주 공손하게 물을 좀 달라고. 자기는 뭐밖에 들어본 게 없어. 욕밖에 들은 거 없어. 다 지나가면서 전혀 어쩌고 막, 사람만 지금 이 사람은 이제 대인 기피증이 생긴 거야. 우울증 걸리는 거죠.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같이 섰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물 좀 마시고 싶다 그랬을 텐데, 제자들은 여행 중에 이제 배가 고파서 사마리아 그 동네 안에 이제 먹을 것을 사러 가서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여자가 놀라가지고 이르되, 당신은 내가 볼 때 유대인인데, 어째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아니, 그 이유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을 하지를 않는데, 이 유대인 남자는 자기 보고 말을 걸어.
너무나 쇼킹해. 자. 예수님은 왜이 여자를 오늘 찾으러 왔을까? 만나러. 반드시 사마리아를 둘러서 가야 될 필요가 있었다. 중요한 일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 와서 이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어. 우물가에서. 아, 전하기 위하여 갔는데, 왜 이 여자, 이 여자는 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게 할 만큼 그렇게 평판이 좋은 사람 아니잖아. 그 여자를 시켜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그렇지. 네가 이 더러운 년아, 이 걸레야, 이러고 말 들으려고 그러지도 않을 텐데. 자, 예수님은 어떤 날, 제자를 데리고 무조건 떠납니다. 떠나서 가면 꼭 사람들을 만나요. 예수님은 이제 처음 오셔서도, 제자들을 어떻게?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요. 그 제자들도 예수가 누군지 몰라.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 갈릴리 해변가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이렇게 다시 깊고 있는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그 물고기만 잡고 일생 살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근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어. 자기보다 나이 어린, 그 당시 예수님은 30밖에 안 됐는데, 베드로가 그냥 그물도 놓고 배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베드로는 또 왜 따랐을까? 자, 성경은 영적 책이에요. 항상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 자,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간 것은, 간 이유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라는 이 어부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말도 안 되지.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기다려? 그럼 예수를, 베드로는 많은 어부들 중에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일까? 구원해 줄 사람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베드로도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 그 동네 교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다는 얘기는, 그 베드로는 동네 교회를 댕기면서 그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었어. 왜? 교회 댕기면
돈 많고 그런 유명한 사람들 오면 막 크, 목사님도 막 꾸벅꾸벅하고 막 그렇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베드로는 어부니까 자기들은 뭐 그냥 관심도 별로 없고 이제 그러면서 가르치는 설교를 들어보면 하나님이 철저히 조건적이야. 그래서 자기 같이 뭐 헌금도 많이 못하고 고기 안 잡힐 때는 십일조도 못하고 그런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나 같은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고, 그리고 은근히 설교 도중에는 그거를 착실히 잘 내는 사람은 구원받기 쉽고 이제 이런 메시지를 자꾸 듣고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 이런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자기는 가망이 뭐예요? 없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그때는 이제 랍비라 그랬죠. 그 사람들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을 랍비 선생이라고. 랍비들이 하는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자기는 자꾸 우울했죠. 자기는 별로 가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베드로는 과연 하나님이 저렇게 조건적인 분일까? 라는 뭐예요?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죠? 그런 생각조차도 안 하고, 아,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럼 나는 천국 가기 힘드네. 뭐 어쩌겠어. 이래서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 하나님이 저렇게 조건적인 분이 아니라, 우리 같은 가난뱅이도, 어부 같은 가난뱅이도, 그리고 십일조 많이 못 내도, 그래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야만 자기도 힘이 날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우리 같은 이 사람, 어부 같은 이런 사람들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 와서 배우는 저런 조건적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답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희망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수라는 뭐 이름을 아는 것도 아니고.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댕기는 그 온 교회에서 다 조건적으로 율법 잘 지키고 뭐 그러니까 어부들이니까 막 이 좀 더럽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막 힘든 일 밤새도록 막 고기 잡고 막 옆에서 일 잘 못하면 이 새끼야, 이 병신 같은 새끼야, 이래 자꾸 이제 입도 험하고. 그러니까, 존경받을 만한, 그렇죠. 천국 갈 만큼
그렇게 양반이 아닌 신분에서 자기 같은 사람이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베드로는 드디어 기도를 하게 됐어. 하나님, 하나님이 참말로 조건적이십니까?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희망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로 희망이 안 보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야. 아시겠죠? 응. 그죠? 교회에서 배우는 대로, 나는 그렇구나.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가능하면, 11조도 더 많이 내고, 한번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예수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기다리지 않고 있는 상태야. 왜? 하나님을 다 그냥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부터 배우는 대로 조건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거야. 베드로 같은 사람은 조건적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 보면 어부들 형제가 있어요. 아시겠죠? 베드로하고 이제 형제.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얘기를 또 나눴겠죠. 그러니까 그 집안 분위기는 다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집안이에요? 예수를 기다리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고기를 잡고, 근데 뭐 수입이 영 없어. 고기 영 안 잡혔어. 그물만 손상되고 다 이제 기껏는데 예수님이 다 와서 시몬아 그래. 자기 이름을 알아. 저 누군가. 근데 자기를 아는 것처럼 불러.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것 같아. 왜 할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요. 왜? 지금 베드로는 기도하면서 누구를 바라고 있어요? 예수를 바라고 있으니까. 예수를, 진짜 예수를 바라는 기도는 누가 들어? 예수님이 듣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지. 왜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기다려주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 안다고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정, 그 분위기 속에서 베드로는 뭐요? 내가 기도하든, 내가 기다리든, 그리고 자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 자기를 특별 대우하잖아, 지금. 자기를 선택하러 왔다고. 자기 같은 가난뱅이, 입도 걸고,
성질도 급하고, 베드로는 맨날 새끼야!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자기한테 다 자기를 만나러 왔고, 자기를 어떻게 찾으러 왔어. 그런 사람은 갈릴리에 없어.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이 와서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나를 따르라. 베드로는 즉심을 아, 내 기도를 들으신 분이 바로 뭐예요? 이분이고, 와, 나를 아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그날부터 뿅 갔어.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들은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들 예수님이 아직도 나타나시기 전에 전부터 이미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당에서 가르치는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를 실제로 기다리고 있었던 베드로였다.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에게 오늘 여기 와서 이 여자를 만나러 온 거예요. 왜 만나러 온 거예요? 이 더러운 걸레 같은 년도 그렇죠.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자기는 너무 죄가 많아서 안 돼. 절대로 천국 못 가면.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가난하게 자랐고, 그죠? 얼굴만 좀 반듯해가지고, 남자들, 어리숙한 남자들 꼬셔가지고, 돈 뜯어먹고 살았지만, 그래서 폐가 망신시키고, 얼마나 나쁜 년이야. 자기가 자기를 봐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란 자기는 뭐요? 끝이야. 이제 나이도 많아졌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도 돈도 다 떨어져 갔고, 앞으로 살 길도 막막하고, 그래서 나이 들어서 죽어봐야 자기는 지옥이야. 그러니, 이 여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그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하나님이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이라면 가망 없습니다. 혹시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저기 히터 좀 켜세요. 사례가 들어가지고. 처제가 최고요. 됐어. 장모님이 최고고, 처제가, 예? 아, 외할머니. 자, 그래서 이 여자도 그런 여자들. 여자는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참 나쁜 년이야. 이렇게 나처럼 나쁜 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람도 이 여자도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 전부터 그 기도를, 이 여자가 하는 기도를 듣고
그래. 오늘쯤은 내가 반드시 가서 만나야지. 내가 바로 네가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날로 구원하고 싶은 마음으로 여기에 오늘 꼭 가야 될, 반드시 가야 될 필요를 느끼고 제자들을 여기로 데리고 오셔서 드디어 만났어요. 예. 네. 네. 자, 여러분이 뉴스타트 온 거하고 똑같아요. 왜? 병원 치료해봐야 이제는 뻔해. 치료받으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기대 수명을 한 6개월 내지 1년 연장해 줄 뿐입니다. 낫는 거는요, 그거는, 낫는 거는 없습니다. 자, 이제는 한국 최고의 병원에서도 낫는다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 그냥 우리가 해주는 이 치료를 받으면서 기대 수명을 조금 연장하고 그냥 살아라. 이때 이제 아이고 그렇구나 하고 절망을 해버리면 안 돼. 내가 사는 길이 없을까? 현대의학적으로 안 되겠대. 그러다 보니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러다가 유튜브로 우연히 보게 되고 이제 이래서 이 하나님밖에 이제는 남은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제 그때 드디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생명이니까. 그래서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으면서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렇죠. 그래서 다 우리는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나의 맨 마지막 희망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까 내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들의 그 예수님과의 만남은 다 이런, 이제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나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율법은 지킬 수가 없구나. 그러면 구원받을 수는 없구나. 왜?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단 말이냐. 율법은 다 조건을 걸고 있지만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가 그 죽음이라는 조건을, 하나님 아들이, 자기 아들이 대신 그 조건을 충족해 주는 그 길밖에는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자, 이제 왜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가서 이 여자를 만났는지, 그 예수님은 목적이 뚜렷합니다. 자, 이제 남은 숙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어떻게 이 여자를, 이 여자를 자기가 그 메시아, 그 여자가 기다리고 있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며 구원자, 메시아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과정이 나와 있어요, 이 얘기에. 예, 네, 그걸 알고 이제 읽어야 돼요. 야, 그거 알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죠. 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맨 첫 방을 딱 날린 게 뭐예요? 물을 좀 달라. 아, 이거는 유대인으로서 이 여자는 유대인들에게는 물론 사람 취급을 못 받지만은 같은 사마리아인들에게도 인간 취급을 받아본 일이 없는 여자예요. 다 아마 죽일 년, 나쁜 년, 뭐 걸레 뭐 이런 거지. 자기를 인간 취급을 해주는, 인간과 인간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지금 현재 없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근데 예수님은 드디어 이 여자한테 불을 좀 달라라고 얘기함으로써 이 여자로서는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이 얘기를 직접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은 이거는 충격적 사건이야.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거나? 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말을 걸어? 정말 오래간만에, 예, 네. 정말 한 2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를 인간 취급을 했죠. 그것도 유대인 남자. 그게 얼마나 그리웠겠어. 예. 네. 아니,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 남자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말을 거냐고 물어볼 정도로 놀랐던 거야. 자, 놀라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이 걸레가 걸레 취급을 받지 않고 사람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뭐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나타났죠. 걸레인 자기에게, 자기라도 인간 취급을, 사람 취급을 해준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뭐요? 놀랬을 뿐만 아니라, 와,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다. 절대로 말을 걸지 않을 텐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이 좋았죠? 네. 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그 여자를 보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하는 자가 실제로 누구인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명의 물, 생명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네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뭐예요? 은혜야, 은혜. 은혜로 우리를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하나님의 선물 너 아냐? 그 하나님의 선물은
자기를 자기 같은 여자일지라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 생명. 그 선물과 그리고 네한테 지금 물 좀 달라 그랬지? 내가 누군지를 알면, 응? 그렇죠? 누군 줄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생명을,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요. 그러면 내가 그가 생수를 너에게 뭐요? 줬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나 오늘 네가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에 하나는 기다렸지. 너에게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야만 너는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어. 나 너 찾아왔어. 근데 너 내가 누군지 지금 모르잖아. 네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아 제가 구원이 필요합니다. 영생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선물이 필요합니다. 구원했을 때 네가 아직 나를 모르니 네가 나에게 그것을 아직도 구하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 예수님은 이 첫 마디에 왜 내가 너를 찾아왔냐라는 대답을 쫙 해버립니다. 즉,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구원을 주러 왔다. 즉, 그래서 생명수를 주려 왔다. 그, 이제 이 여자는 그게 너무나 좀 황당한 얘기야. 아니, 자기를 한 번도 만나본 일이 없는데 뭐, 생수를 주러 왔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왔다. 그래서 제가 황당하게, 이렇게, 이제, 무슨 말을 하는지 생수를 주러 왔다. 라고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여자가 이래, 주여, 물길을 걸어도 없고, 이 물은,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퍼서 나를 주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요. 나는 너를 구원하러 왔다. 네가 아무리 죄가 많아도 다른 이 모든 주위 사람들을 너를 증오하고 혐오하겠지만은 나는 너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하소. 너도 내가 구원하러 왔다. 네. 이 말을 하시는 말 내용을 이 여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떤 물인데 그 물을 주면 그 물이 생명수라는 그런 뜻으로 어디서 그 물을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 여자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여기서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온 이스라엘의 뭐예요? 백성의 조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본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도 이 사람들 그래도 우리 조상은 야곱이야.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요? 이삭이요.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요.
그 결국 사마리아 사람도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완전히 다 피가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여가지고 우리는 너희들과는 달라 하나님은 너희를 버렸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야곱보다 크냐? 그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뭐요? 높은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물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곱보다 더 높은 사람이지.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여자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려 왔다라는 것을 지금 믿을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해야 돼. 아시겠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물 이건 야곱이 너희 조상 야곱이 판 우물물이지만 이 우물물도 물에 불과해 이 물 마시고 너희가 네가 영생을 얻는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이건 이제 생명의 물이니까 네가 내가 주는 생명을 받으면 너는 그때부터 영적으로 목마를 일이 없어. 자 이제 이렇게 돼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자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물은 결국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것은 복음. 그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너 같은 나쁜 인간일지라도 차별하시지 않고 어떻게 구원하신 생명을 주신다는 그 진리 복음. 복음의 물을 주러 왔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그렇습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런 물이 있다니 한 번만 마시면 뭐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 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해? 그래야 이 물 길을 안 얻어도 되니까 이제 이런 식이요. 자꾸 여자는 못 알아들으니까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엉뚱한 대답 한다는 거. 동문서답. 예? 네? 동문서답. 동문서답 그렇지. 예. 네. 동문서답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여. 그런 물을 내가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이제 지긋지긋하게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자기의 신분을 밝혀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너 죄도 대신해서 내가 죽어주고 너를 그렇게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질문을 말을 해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뜬금없이.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과거와 현재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걸레 같은 여자를 그 과거와 현재를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은 자기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찾아오신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보기 싫어하는 이 여자를 예수님은 오늘은 이 여자를 내가 꼭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오셨단 말이야. 찾아와가 아니고, 너 찾아와가 아니고, 구원을 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이 걸레 같은 여자를 찾아오셔서 지금 이렇게 자기 신분을 밝히고 이 여자가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노력 중이다 이 말이에요. 자,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면 이 여자는 남편 얘기가 제일 캥기는 얘기야. 그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남편 없다 그래요. 새빨간 거짓말이지. 없다 그래요. 자, 이제 자 보세요.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참 새빨간 거짓말 해버렸어. 예수께서 반응을 하시되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예수님 곁에서 뭐라 그랬게? 거짓말 마이냐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새빨간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이 옳다고 그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뭐요?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거짓말하고 대박 나버렸어. 자, 여기서 예수님은 요 한 줄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딱 나타나 있어요. 거짓말해도 다 알아, 거짓말인 줄. 왜?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우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지. 그 거짓말을 해도 예수님은 네 말이 옳다. 왜 옳냐? 이러니까 옳지 이 말입니다. 네가 남편이라고 부를 수가 없지. 네가 네 말이 옳아. 그러니까 거짓말을 무슨 말로 바꾸어줘? 참말로 바꾸어주시는. 얼마나 좋아요. 거짓말을 참말로 바꿔주고 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애기 키울 때, 애들 키울 때, 요것들이 아주 그냥 새빨간 거짓말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어떻게, 그렇구나. 아,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관계 단절을 시키지고를 않고 그거를 맞는 말이라고 죽여 세운다. 이야, 그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여자는 너무 놀라지 않았겠어요? 아니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내가 거짓말을 해도 맞아, 네 말이 맞아. 그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렇지, 네 말이 옳도다 이래. 자, 이때 이 여자는 와,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고 그래서 그 과거를 모르는 줄 알고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아.
네가 남자가 지금 여섯 번째 있잖아, 이년아 이런 이러지를 않는 거야. 자기를 어떻게 옹호해? 자기를 묵살을 안 내는 거야. 우리가 조건적이면 상대방 티만 하나만 탁 잡히면 뭐예요? 이게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묵살을 내버릴 텐데, 예수님은 묵살을 놔야 마땅한 자기의 그 죄인 딸을 자꾸, 나는 너를, 결국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의 과거를 다 알고 있고, 왜 그러냐면 나는 네가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를 찾아왔고, 하나님이 너에게 오늘 줄 선물은 바로 나야. 왜? 너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어 줄 테니까. 그래서 거짓말을 해놓고 지금 왕창 당할까봐 겁이 잔뜩 나 있는데, 네 말이 옳도다. 여기 여자가 뿅 떨어졌어. 그래서 여자 뭐라 그러게? 한번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 이 죄가 얼마나 참 더러운 죄요. 그거를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은 자기를 찾아왔고, 알면서 찾아왔고, 말도 붙이고, 지금 생명수를 주러 왔다고 그랬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것이 구원이요 생명이지. 와, 예. 네. 여자가 이제 다 말이 반응이 뭘까? 여자가 너무 놀랐어. 와, 그렇다면 이 사람은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낸 뭐요? 보낸 선지자. 응? 선지자 같아. 여자가 이르되, 내가 보니 당신은 뭐요? 선지자님 같은데. 이제 거의 가까이, 이제 거의 다 됐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말 하는 것만 봐도 그동안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자기 같은 인간도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보낸 선지자 같다고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신이 선지자 같은데, 선지자이시니까 제가 이때까지 품고 있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네 유대인들이 말하는 바에 하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어디서 예배를 봐야 구원받는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근처도 지금 못 가고, 여기에 그리심산이라는 산에 조그만한 자기들 나름대로 지은 그런 성전에서 예배를 보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당신의 유대인들의 말대로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요? 자, 그래요. 그럼 그 질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구원이란 것은 어느 장소에서, 특별한 장소에서 예배를 봐야 받는 것, 구원 받는 것은 아니야. 그런 거는 상관이 없다고. 문제는 나를 받아들이는 거야. 네. 아시겠죠? 그런 뜻으로 예수님 이제 답변을 하실 거예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구원이란 것은 누구 말을 믿는 거다? 나의 말. 그 무조건적 사랑.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고 너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나를 믿는 것이 구원이지. 어디에서 예배를 보느냐, 무슨 교단에 속해서 예배를 보느냐 안 보느냐, 그런 거는 문제가 될 거 없다. 아무리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봐도 내 말이 아니면, 즉 내 말이 아니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고 조건적 사랑으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그건 아무 예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 말을 믿어라. 자, 어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런 거는 필요가 없다. 이게 구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내 말을 들어. 내가 하는 말은 네가 지금까지 나와 대화해서 느꼈듯이 나는 너를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한다. 그 구원이란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로만 준 것이다. 그것을 믿더라. 네. 그래서 자, 그러니까 장소, 교파 뭐 이런 거를 따져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서 아버지란 말이 툭 튀어나왔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아들이야. 그러면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런 하나님이라야 너 같은 걸레도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같은 이런 나쁜 여자를 위해서도, 나 아들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너 대신 죽고 너를 구원하려 온 그 하나님, 아버지를만 네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것이 구원이야. 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니, 이는 구원은 유대인에게 남이라. 이 말은 무엇이라면, 여기서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그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남이라. 근데 이거를 왜 유대인이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은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은 바로 지금 그 여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나 유대인으로부터 구원이 올 것이다. 남이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자, 이제, 형, 이 참되게라는, 참되게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 뭐예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로 참되게. 예. 그래서,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가서 어떠한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그래서 형식에 휩쓸려서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다? 그렇지. 영과, 예, 네, 성령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이게 뭐의 문제다?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형식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때가 올 것이다.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지금 어느 때예요? 지금 이 우물가야. 왜? 네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네가 나를 나와 대화하고,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네가 지금 나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알아가고 있는 과정, 이것이 참된 예배라 이 말이야. 성전에서 뭐 형식을 차리고 예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렇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뭐요? 지금 너 나 만났잖아. 내가 너를 구원을 주시고 싶어하는,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시고 싶어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아들을 아는 것이, 너처럼 이렇게 지금 내 1대1로 네가 나를 알아가고 있잖아. 이것이 참된 예배고, 이것이 영과 진리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예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 지금 다 성전에 가서 하고 막 제사 양을 잡고 피하고 막 뭐를 외고 뭐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성전에 가서 양을 죽이고 다 하지만 그 양이 바로 뭐예요? 나야. 그 양은 나를 상징하는 것밖에 안 돼. 양이 피 흘리고 죽지? 그게 내가 좀 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얘기야. 너를 위하여. 예배 치고는 뭐예요? 최고의 예배지, 지금. 이 제일 쓰레기 같은, 걸레 같은 여자가 지금 대박 예배를 보는 거야, 지금. 우물가에서. 그거는 성전도 아니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나에게는 교회야.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 찾고 있어. 그 찾고 있는데 너를 아버지가 찾았자. 왜? 네가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보고 오늘 너 만나러 가라 그래서 왔다고. 너는 구원이야. 와.
그러나 슬프게도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이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가 답답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 뭐요? 오늘은 예배 보는 날이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자. 깨끗한 옷 입고, 연지 꽃니도 바르고, 토요일 날 미장원에도 갔다 와야 되고. 그렇게 웃길 필요 없다. 다를 알아라. 그렇다고 해서 뭐, 더러운 옷 입고 교회 가라 얘기 안 해요. 찾으신다. 이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뭐요? 영이시니, 하나님이 영이시야.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정신이 번뜩 나서, 근데요, 선지자님, 여자가 이랬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그 어느 날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제가 옛날에 배웠거든요. 그 메시아가 당신인 거 같아.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나야, 나. 그게 나야.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 순간. 네. 네. 여자가 뭐요? 물동이를 버려도 여자가 그냥 미쳐버렸어. 와, 자기를 그 메시아가 자기를 찾아주셨다 이거야. 아, 모든 사람이 혐오하고 정말 구역질 난다고 하는 자기를 이 메시아는 차별대우 하시지 않고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다. 왜? 내가 그런 메시아, 무조건적 사랑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나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찾아주셨다. 나는 생수를 마셨다. 이렇게 된 거야. 대박!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행한 그 나의 과거를 모든 나의 그 과거 그 구역질 나는 과거를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 뭐예요? 이분은 내가 나의 과거 얼마나 구역질 나는 과거요. 그걸 알면서도 나를 와서 직접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메시아를 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이때까지 바랐던 무조건적 하나님 맞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와서 보라. 내가 그런 여러분들이 다 아신 바처럼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건 완전히 최악의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만났다. 내가 만났다. 그래서 나는 구원을 받았다. 자, 그리스도를 보러 오라 이거야. 그래서 내 과거 뭐 이제는 부끄럽지도 않아. 그렇죠?
옛날에 그 이웃 사람들 만날까봐 피하고 이렇게 돼. 이제는 나는 이런 걸레 같은 나도 구원을 주로서 나는 오늘 생명수를 받았다. 와, 와서 이 메시아를 보시오.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기다렸다. 이런 그리스도, 이런 구원자를 나는 기다렸다. 창피가 없는 것도 없을 줄. 이 여자는 그날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여자가, 와, 이 여자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여자를 볼 수가 없어. 왜? 나와서 댕기지를 못하니까. 근데 이제는 막, 나는 구원받았다.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를 보러 가자. 그래서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한 3일이라도 좋으니 여기 더 머물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머무시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은 저런 여자도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 사마리아인들에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인들은, 와, 그렇구나.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우리같이 우리 조상이 못 나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되어버려도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이 여자를 구원하신 메시아는 우리 모두도 함께 구원하신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그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멋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도 마음속 깊이에서도 뭐예요? 나도 살았다. 그렇죠. 이 죄 많은 나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최악의 인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최악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구원. 십자가에서 나는 이런 인간도 구원했다. 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도 그렇다면 나도 구원을 어떻게 받은 것이 확실하구나. 라는 믿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정말 이런 원더풀한 이야기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주셔서 정말 4천 년이 지난 그때 그 이런 이야기일지라도 오늘도 그 이 놀라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오늘 우리들의 유전자를 또 켜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래서 우리 유전자를 켜주시고 회복시키셔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금 치유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또다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정말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이 믿음을 꼭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